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10간 중 9번째 해당되는 임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 알면 사주를 공부하는데 또 사주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그러므로 특성을 잘 알아라. 이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천간 중에서 많은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을에 대한 거, 병, 그 다음 이 기토에 대해서 신과 임 여기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갑과 정, 무하고 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임. 임은 우리가 뭐냐면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 물. 물은 흘러가는 특성이 있다. 흘러가고 잔다, 물은. 흐르고 잔다. 그런데 얘는 물은 흘러가는 것이 두 가지로, 물의 특성, 임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흘러가는 물로 보자. 흘러가는 물로 보고 하나는 저수, 용량, 저수의 기운으로 보자. 저수기. 사주를 파악할 때 임수를 갖고 태어났으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이냐, 아니면 저수의 용량이 있느냐. 그럼 거기서 벌써 격이 상격인지 합격인지 볼수 있다는 거죠. 흘러간다면 마치 구름 나그네처럼 산 자체가 유랑 떠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저수의 용량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또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그 물을 가지고 온갖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하게 쓸수 있는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수지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 기운 자체가 이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는 임수를 갖고 태어났을 때 깊은 물인지 옅은 물인지 탁수인지 주운 물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을 갖고 태어났는데 임자월이다. 이렇게 임자월이 태어났으면 일간 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물이다. 그러면 이때는 춥죠. 그리고 아주 깊죠. 이렇게 춥고 깊으니까 보통의 기운을 가지고 얘를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얘는 물인데 어떻게 하냐? 얘는 흘러가는 물도 아니고 깊은 바다 같은 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로 추운 물과 옅은 물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옅은 물. 자, 임을 가지고 태어났다. 만약에 정미월이다. 정미가 아니라 그냥 을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미.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지만 한여름철 미월의 임수다. 그럼 얘는 물량이 작습니다. 물량이 작다는 건이 정도라면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만 던져도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애들은 급성질, 급흥분, 이런 유형은 순식간에 화를 잘 내겠죠. 왜? 살짝만 건드리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벌써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임자가 있다면은 얘는 너무 깊은 물이라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를 덜매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깊게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는 너무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만약에 탁수도 한번 잡아보자. 탁수. 탁한 물도 있을 거 아니냐? 자, 임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수월이다. 수월인데 진이 있다. 자, 임을 갖고 있는데 가을철이다. 이렇게 보겠죠. 진월이면 진술 상충이 됩니다. 아하, 이런 때는 물이 탁하다. 이렇게 보겠죠. 탁한 것은 뭐냐? 우여곡절과 질병과 아픔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당연히 이런 것은 자기만의 가슴앓이, 소갈이를 많이 하겠죠. 사회운이 잘안 풀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다. 이걸 보겠죠. 여러 도전을 해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대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임수를 더 도와주냐, 세운에서 어떻게 도와주냐, 아니면 더 가물게 만드냐, 이런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임수의 특성을 보자. 자 그러면 임수를 갖고 있는데 물을 갖고 있는데 태어난 달이 인묘진이다. 봄이다. 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봄에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은 만물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사오미다 이렇게 보겠죠. 사오미면 여름철이다 이렇게 여름철. 여름이면은 가물이 있고 또 여름철에는 물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도 가물이 있기 때문에 기묘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을이다 이 뜻이 신유술. 가을이겠죠 이게. 가을 같은 경우는 물 자체가 조금 크게 용도가 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다 이게 보겠죠. 해자축. 겨울철에 물은 꽁꽁 얼어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래? 물의 용도가 조금 좀 쓰임 자체가 좀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을 갖고 임수를 갖고 태어남과 동시에 흘러가는 물이냐 아니면 저수의 용량을 갖고 있느냐, 물을 갖고 있는데 깊은 물이냐 옅은 물이냐 탁수냐 뜨거운 물이냐 끓고 있는 물이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성향 유형 자체가 다 나오고 거기서 대운 세운을 집어넣으면 그냥 파악이 되겠죠. 운의 흐름 자체가. 그리고 물을 갖고 임수를 갖고 태는데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일 때 쓰임의 용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수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임을 갖고 태어났다. 임을 갖고 태어났는데 크게 그냥 6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가을철이다. 가을철에 6월에 가을철에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물인데 보니까 여기에 진을 갖고 있어요. 진. 그러면 뭐냐? 진은 물의 창구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창구라는 것은 이런 경우는 가을철에 물인데 창구다 그러면 이런 때는 저수지로 봅니다. 저수지. 아, 이 정도는 저수지구나 이렇게 보겠죠.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이다. 조금 좀 쓸쓸하겠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옆에 비가 탁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얘는 물량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겠죠. 가을철에 물이 있는데 창고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저수지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기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적었지만 이 태생이 바로 지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남자 봉준호 감독의 태생입니다. 연월일. 자 여기를 놓고 보니까 가을철에 물을 갖고 태어났구나. 저수지의 용량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가을철에 저수지에는 어떠냐? 조금 외롭다는 거죠. 좀 쓸쓸하다는 것이죠. 아하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좋겠구나. 그러니까 상상력 공상력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은 혼자서도 잘 논다 이걸 보겠죠. 낚시터에서 혼자서도 잘 논다 저수지에서. 왜? 가을철인가 쓸 일이 없으니까 상상하고 공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큰 상을 받았어요. 유명해요. 자 그렇다면 뭐냐? 분명히 신은 좋은 신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시 왜? 시가 직장자리고 밖에서 활동자리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격을 보면은 정인격입니다. 정인. 정인적인데 정인이면서 여기서 가장 필요한 임수는 물의 목적은 너의 목적은 뭔가를 길러줘라 키워줘라. 그러니까 분명히 식신과 상관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정인 용 식상격이다 봅니다. 식상격. 정인 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식상을 굉장히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 정도 이 사람이 유명하고 스타가 됐고 능력을 발휘했다면 분명히 임수가 원하는 목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겠죠. 그 목은 바로 이민과 계묘가 있습니다. 그
그게 해 기운, 해 시도 있는 시의 시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그렇다면 시가 태어난 것이 이민과 개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스케일로 봤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이 더 좋으니까 아마 임인이 아니냐 이렇게 임인이. 자, 임인을 갖고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보겠지. 다시 한번 보자. 물을 갖고 저수지인데 가을철에 저수지인데 인신은 새벽녘 무렵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 새벽에 저수지의 환경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자. 가을철 새벽녘 저수지 뭘 해야 하느냐? 혼자 궁리를 해야겠죠. 상상공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여기서 임수가 임묘진 목국을 갖고 있으니까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겠죠. 목기운이 커졌다는 것은 활동성 움직임, 그리고 얘는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꽤 재주,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하나를 보자. 임수를 갖고 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뭐 자연상 이런 건 별 볼이 없습니다. 그 사주 풀 때 써먹을 게 없어요. 진유 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합,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이거 보겠죠. 금 자체. 금을 많으면서 목 기운도 있다 보겠죠. 자, 금이 많다는 것은 인수가 많다는 거예요. 인수가 많으면 촘촘하고 꼼꼼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성격은 촘촘하고 꼼꼼하다. 촘촘하고 꼼꼼하다. 항상 뭐냐? 머리가 무겁다 이게 보겠죠. 머리가 무거울 것이다. 왜? 머리에 늘 뭔가를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통이 늘 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들은 생각이 많이 있고 그것을 늘 머리에 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신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유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바깥 힘에서 토끼 묘를 하나를 도충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도충에서 가져와 들어왔는데 이 묘가 이름이 걸작에 얘에서 보니까 상관이 나는 거죠. 배포 배짱이 들어오면서 얘가 인묘진으로 침투가 들어오면서 방합을 형성해 됩니다. 방합 자체를 인묘진 거대한 방합의 기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뛰어난 상상력이다, 뛰어난 상상력이 있다 이게 볼도 인수가 많으니까 촘촘하고 빈틈이 없다 그러면서도 상상력이 플러스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뭐냐? 두뇌,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를 홍보, 기획, 전략,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이런 사주를 보냅니다. 이런 사주가 제가 만약에 어릴 적에 왔다면 문화예술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홍보, 기획, 영상 이런 쪽으로 당연히 있겠죠. 얘가 두르면서 임묘진 목국이 되니까 이 얘가 얼마든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다. 가을철이라 이 임묘진은 조금만 물만 줘도 잘 자라고 불편불만이 없다. 만약에 여름철이라면 얘가 헐떡벌떡합니다. 물준이라고 공급하느라고 부족한데 가을철에는 수분 공급을 조금만 해줘도 잘 자라요. 여기에 햇빛만 들어오면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갖고 대운을 놓고 보자. 대운을 놓고 보자. 당연히 예를 들면 경신, 신, 임. 자, 임신이 들어가야지. 임신, 신미, 경우, 기사, 무진, 정묘. 병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2, 12, 22, 32, 42, 52, 62. 여기는 뭐냐? 사오미를 갖고 들어왔죠. 화기를 갖고 들고 목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인수가 금의 기운을 마니까 화의 기운과 목의 기운을 대원해서 60년간 이런 좋은 기운을 대원해서 갖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주 월판에 있는 게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운에서 순간순간 좋은 운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은 무진이 되죠. 무진. 무진. 그리고 52세, 현재 52세인데 무진 대운에 들어와서 얘가 무가 들어오면서 무기합을 딱 하나 얘를 제거를 시켜줘요. 야! 너 좀 비켜라. 그죠? 왜냐? 얘는 경쟁자죠. 경쟁자. 경쟁자 하나를 제거를 딱 시켜줘요.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풀 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제거시키죠. 우리가 사주가 맑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라. 늘 쪼개먹고 경쟁하고 가야 하는데 이걸 이야기합니다. 진이 두르면서 진이 두르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옵니다. 진이 두르면서 진진이 들면서 술 하나를 또 다시 도충에 들어온다. 도충. 얘가 뭐냐? 술과 묘가 묘술 합으로 해서 도충해온들끼리 얘는 잎사귀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이 가을철에 맞으니까 묘술 합을 되니까 단풍이 지겠죠. 아름다운 단풍이 지겠죠. 그래서 이 42세에서 52세 무진대운에서 생각지 않은 좋은 기운을 얻는다. 그것은 마치 가을날 술월에 묘 단풍잎이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이냐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술이 들어오면서 뭐냐 인호술 전체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참 좋은 기운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보죠. 작년 기해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해가 들어오면서 해면이 합을 들어오겠죠. 그래서 운의 흐름 자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올해 기해년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자년이 됐는데 기해년의 기운 자체에서 좋은 것을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올해 경자는 기해년의 기운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묘대운이 들어옵니다. 정묘. 정묘는 얘보다는 좀 약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봉준호 감독이 다시 좋은 작품을 하겠죠. 그러면 언제 꼽겠느냐. 당연히 올해 예를 들면 경자년이 있습니다. 경자 신축이 있겠죠. 이민 대묘 갑진 을사 이렇게 보겠죠. 제가 여기서 보면 좋은 작품 하긴 이민년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민년과 갑진년 이렇게 보겠죠. 이 해가 이민과 개묘에서 다시 좋은 작품을 올렸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때는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또 해야겠죠. 바로 작품을 올릴 수 있겠지만 이민년과 갑진년에 히트를 칠 수 있는 준비를 꼭 한번 다시 한번 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 사주의 특성은 정화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는 명예를 취하는 것,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건 전형적인 예술인이다 이렇게 보겠죠. 돈은 이 사주에서는 좀 흘러가는 성향이다. 확 벌었다가 사라지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유 자체가 있다는 것은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좋고, 이 사주의 특성은 뭐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잘하겠죠. 잘하겠어요. 수생목을 하니까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수는 그래도 한번 자신이 삐지면은 굉장히 인색할 것이다. 왜? 자기 눈에 거슬리면은 아마 안 쳐다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듬직하고 우직한 것 있고 곰과지만 그러나 성격은 조금 예민하다 이렇게 보겠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좀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자기 눈에 이런 사주는 거슬리면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를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사주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여린 사람이다. 강한 것지만 여린 사람이다. 식상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영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 배우들이 출연하려고 한다면 저는 뭐냐, 봉준호 감독한테는 무조건 가서 세 번만 부딪혀라. 이분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다. 마음을 많이 순식간인데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만 도전하라. 그러면 뭐냐? 어쩔 수 없이 캐스팅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촘촘한 면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그 모질거나 강한 면은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한번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봉주로 감독 사주를 다시 정리하면 임수를 갖고 있다. 저수지다. 가을철의 저수지다. 아 그러니까 새벽녘이니까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즐김.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노는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 종일 이틀, 3일 있어도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식신상과 수생목을 하니까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이타심이 많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내고 대한민국을 더 영화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감독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명리학자로서 한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